오늘 할 거는 뭐냐?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2단원이죠. 2단원 제목이 뭐예요? 화학 변화의 규칙성이란 거죠. 화학 변화의 규칙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학 변화라는 이제 파트를 이제 볼 건데, 이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중에서 이제 화학 파트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자, 1단에서 배웠던 전기와 자기는 어느 파트에 들어갈까? 그렇죠. 물리 파트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웠어. 전기. 그나마 이제 전기 궁합은 쉬웠는데, 자기, 장. 이거는 판단을 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이번엔 좀 쉬울 수도 있어. 뭐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2학년 때는 이제 뭘 배웠어요? 원소라는 걸 배웠고, 원자와 이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여러 이제 반응의 법칙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단 말이야. 그렇죠? 분자식도 배웠고 화학식도 배웠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거 배웠어요? 이 물질들이 서로 뭐 하더라? 섞여 있더라. 그래서 물질을 구분할 때 순수한 물질인 순물질과 섞여 있는 물질인 화합물로 또 구분을 해봤어. 순물질과 혼합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순물질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콧원소 물질과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있었더라. 혼합물도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고르게 섞여 있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로 나타냈고, 혼합물 같은 경우는 섞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 나눴다, 분리를 했다. 그러한 분리 방법들이 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밀도 차이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용해도 차이에서 분리를 한다던가,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을 이용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번 3학년 2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볼 거냐, 물질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물질의 특성을 볼 거예요. 한자가 되게 이상하게 써져 있죠. 안타깝고 지울 수 없고 그냥 해야지. 알아먹기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볼 건데, 물리 변화 그리고 이제 화학 변화다. 그럼 이제 뭘 얘기하고 있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 변화. 그러니까 물질이 어떻게 됐다?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질이, A라는 물질, A 물질이 있어요. A 물질이 뭘 한다? 변화라는 걸 할 때, A 물질에 대해서 변화라는 게 일어날 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 만약 A 물질이 변화를 했어. 그러면, 자, 물리 변화 같은 경우는, 물리 변화가 어떻게 됐냐? 물질의 특성 있잖아요. 자, 여기서 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게 있었죠? 끓는 점. 끓는 점이 녹는 점. 또, 뭐, 용해도. 또, 뭐, 밀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물질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 유지되는 거.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근데, 화학 변화는 뭐냐? 화학 변화는 뭐냐? 물질의 특성이 물질의 특성 자체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거를 화학 변화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물리 변화는 성질이 어떻게 된다? 유지되는 거고요. 화학 변화는 성질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내용으로 볼 건 뭐냐? 1번. 먼저 뭘 봐야겠어? 물리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 물리 변화는 위에서 봤듯이 뭐야? 물질의 특성 유지가 되더라. 즉, 성질이. 물질의 성질 유지가 되는 게 뭐다? 물리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 변화는 뭐만 바뀌는 거냐면,
겉모습이 변한다. 겉모습이 변화한다. 우린 이거를 물리 변화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게 물리 변화일까? 예를 들어서 겉모습 변화라는 건 첫 번째 예시로 뭐가 있어? 물질의 상태의 변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상태 변화가 뭐예요? 기화, 액화 되거나 승화 되거나. 그러니까 뭐야?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었죠. 어떤 게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혹에 하나 더 껴서 뭐가 있느냐? 수용액 상태가 있어요. 이렇게 물질의 뭐가? 상태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물이 있어, 물. 물. 화학식을 써보면 H2O죠. 이 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물에 고체일 때는 뭐가 되죠? 얼음.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얘는 뭐야? 고체죠. 고체. 액체일 때는 뭐가 되나요? 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물. 얘는 액체. 또, 얘가 기체가 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수증기라고 그러죠. 얘는 기체더라. 라고 할 때, 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얼음에서 물이 되거나, 물에서 수증기가 되거나, 혹은 얼음에서 수증기가 되는 것.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각각 이거를 뭐라고 명칭을 했었죠? 얼음에서 물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녹는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액화. 그러면 물에서 얼음 되는 건 뭐예요? 고화입니까? 응고. 그러면 얼음에서 물 되는 걸 우리가 보통 융해라고 불렀어요. 융해. 라고 했죠. 물의 수증기가 되는 걸? 그쵸. 이거를 기화라고 불렀습니다. 얼음의 수증기 되는 걸? 그쵸.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중1대의 기억을 살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물에서 얼음이 되거나, 수증기에서 물이 되거나, 혹은 수증기에서 얼음이 되는 것. 이런 반응들이 있었는데, 이런 걸 가끔 뭐라고 불렀어? 물에서 얼음 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렇죠. 응고라고 불렀죠. 응가 아니고 응고죠. 그 다음에 수증기에서 물 되는 걸? 그렇죠. 액화. 그 다음에 수증기에서 얼음 되는 걸? 역시 승화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각각 보겠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에너지를 흡수했어? 에너지를 방출했어?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 귀보다 윗단계로 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된 거는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거지. 방출하더라.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야. 물을 얼렸어. 얼음이 됐죠. 얼음이 됐어. 혹은 물을 끓였어. 그럼 수증기가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음이나 물이나 수증기나 겉모습은 바뀌죠. 겉모습은 바뀌죠. 근데 성질은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얼음을 다시 물로 만들면 성질이 바뀌나요? 똑같아요. 불을 얘네 셋 다 뭐 할 수 있어? 불 다 끌 수 있죠. 불을 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유의 특성은 바뀌어 안 바뀌어?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뭐냐,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성질은 어떻게 된다? 고유의 성질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뭐다?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 물리 변화에는 겉모습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상태 변화잖아? 상태 변화.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태 변화에는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느냐? 우리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무슨 맛이 나죠? 짠맛이 나요, 짠맛. 소금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가 화학식으로 써보자면 NaCl로 이루어져 있죠. 잘 안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빛이 좀 반사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잘 안 보이지? 여기부터는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소금은 짠맛이 나요. 근데 이 소금을 어떻게 했느냐? 물에 녹였어. 그럼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됩니다. 뭘 시킨 거야? 용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됐어. 그럼 이제 소금물은 무슨 맛이 나? 쓴맛이 나죠? 단맛이 나죠, 소금물은? 여전히 무슨 맛이 나? 짠맛이 납니다. 단지 바뀐 건 뭐야? NaCl 어떻게 됐어? Na 플러스 1 Cl 마이너스는 뭐가 됐어? 이온화가 되었을 뿐이죠. 근데 이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면 다시 뭐가 돼? 소금이 되죠. 그럼 소금의 고유한 특성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뭐는 유지된다? 고유한 성질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지. 즉 이온화를 했지만 이온화가 되더라도 그 성질은 유지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되거나 혹은 두 번째 뭐가 될 때? 이온화가 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온화가 될 때는 고유한 성질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대신 소금은 우리가 흰색이죠. 근데 물에 녹이면 투명하게 바뀌잖아요. 그럼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그 성질은 유지가 되더라. 우리가 구리 이온이 있어요. 뭐 황산구리 같은 게 있어. 황산구리는 우리가 고체 상태일 때는 약간 누런 빛을 띄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왜? 구리 이온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고 나면 푸른색을 띠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색은 변했지. 하지만 황산구리의 고유한 성질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무슨 변화? 물리 변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온화가 되고 세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자, 세 번째는 자, 겉모습이 바뀌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라 그래? 입자의 거리 변화를 해볼까? 입자의 거리? 입자의 크기 변화를 해볼게요. 아니. 물질의 크기 변화. 물질의 크기 변화라고 해봅시다. 자, 물질의 크기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유리 거울이 있었어. 유리 거울이 있는데 이 유리 거울을 어떻게 했냐? 망치로 깨버렸어. 망치로 빵 쳐버렸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 이제? 뭐가 되냐? 유리 거울이 물론 이게 동글동글하게 나오진 않아요. 막 뭐가 되겠어? 유리 조각이 되겠죠. 유리 조각이 될 거야. 근데 성질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요. 이 유리가 맨 처음에 잘 보여. 그렇다 유리 거울이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반사한 성질이 사라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1학년 때 우리가 암석을 배웠어. 암석 갈면 무슨 특정한 색깔이 나오죠. 우리가 그거를 조은색이라고 했는데 조은색 색깔이 바뀌어. 하지만 이 암석 알갱이들을 다시 모으면 원래 암석의 특성이 나타날까는 어떤가? 나타나겠지. 즉 크기는 바뀌지만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리 변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야? 뭐가 변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물질의 특성이 있더라라고 하는 건 어느 단계에서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나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아니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입자를 원자라고 했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게 되면 물질의 특성이 부여가 됐죠. 그렇죠. 분자였죠. 분자. 분자라는 게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였죠. 또 부러졌네. 꺼낸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반토막이 났네요. 분필기지 않을 싫어하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부르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질은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어. 즉 이 얘기는 뭘까?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의 변화다? 뭐의 변화다? 얼음에서 물이 되고 숨겨야 되는 건 뭐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즉 물리 변화보다 분자의 분자의 배열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 여기도 이온이라고 하는 입자들 이건 이제 물론 분자는 아니지만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깝냐 아니면 멀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는 따닥따닥 붙어있으니까 그대로 하얗게 보이는 거고 이때는 물에 녹아서 이온 사이 거리가 달라지니까 투명하게 보이는 뿐이고 여기도 커다란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로 쪼갰을 뿐이지만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물질의 모양이 바뀌게 되더라. 혹은 물질을 섞어 이온화를 하거나 혹은 철가루 황가루를 섞어 하지만 철과 황이 섞인 가루 속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철가루가 끌려오죠. 그러니까 혼합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이온화, 되게 혼합. 그러니까 상태가 바뀌거나 혼합이 되거나 물질의 크기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물리 변화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리 변화는 무슨 색으로 볼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물리 변화라고 하는 거는 물리 변화는 뭐다? 뭐가 바뀌는 거다? 분자 배열이 변화하는 것이다. 분자 자체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분자 자체가 모양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뭘 볼 거냐? 자, 물리 변화 봤으니까 두 번째 뭐 봐야 돼? 자, 두 번째 화학 변화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 변화는 그러면 뭐냐라는 거지. 화학 변화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자. 화학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화학 변화는 이제 뭐가 바뀌어? 물리 변화는 겉모습만 바뀌었어요. 하지만 성질 유지가 됐죠. 그러니까 상태는 바뀌고 모양은 바뀔지언정 성질 유지가 됐는데 화학 변화는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면 물론 뒤에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냐? 일단 성질 자체가 변해요. 성질 변화가 있다. 성질 변화. 그러니까 아까 물리 변화는 겉모습이 바뀌는 거였잖아. 즉 상태가 바뀌거나 이런 거였는데 화학 변화는 성질 자체가 변해요. 그럼 왜 성질이 변할까라는 거지.
왜 성질이 바뀔까라는 거죠. 물리강하는 뭘 유지했다? 분자의 배열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질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성질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하자면 무슨 얘기예요? 성질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가 변했다? 분자의 배열이 어떻게 됐다? 분자의 배열이 변화했다 라고 하는 거죠. 분자의 배열이 바뀐 거죠. 그러면 뭐가 바뀐다? 성질이 변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에서는 물 분자들의 거리만 바뀌었어. 얼음은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데, 물은 좀 멀고, 수증기는 굉장히 멀어지고, 이런 상태였어. 근데, 화학 변화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산소 있고, 산소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물 분자죠. 자, 물 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문자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뭘 가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면, 에너지를 가해줘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여기 산소끼리 어떻게 되냐? 붙게 됩니다.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가 이상하게 그려지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소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산소끼리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나는 거야? 수소끼리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돼. 그러니까 밑에 다시 정리해보자면, 원래 뭐가 있었는데?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뭐가 된 거예요? 산소와 수소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뭘 시키냐면, 여기를 전기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전기 분해를 시키게 되면 물이 뭐와 뭐로? 산소와 수소로 변하게 되더라. 그러면 물의 특성은 뭐야? 물이 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분해돼요. 불을 만나면 불을 꺼버리죠. 소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어. 소화시키는 기능이 있어. 근데 산소는 어떻게 해요? 불이 타는 걸 돕는 역할을 하죠. 수소는 뭐예요? 산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조연성 기체라고 부르는 곳이 들어온 데 있어요. 조연성이 있다라고 들어온 데 있어? 수소는 가연성이 있다라고 하죠. 얘는 소화성이에요, 소화성. 불 꺼버리잖아. 물론 이산화탄소는 소화성 기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성질 자체가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 산소, 수소. 전혀 다른 성질이 돼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에너지를 가해줌으로써 지금 뭐가 바뀌었어? 분자의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지. 원래 분자 하나가 이게 생겼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거죠. 이 산소 분자조차도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붙어 있는 거랑, O2라는 거랑, 세 개 붙어있는 O3랑 또 성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분자의 구조가 다르거든. 또 C, 탄소로만 이루어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 둘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성질은 같아, 달라. 달라요. 왜 그래? 구조가 달라서 그래. 즉, 뭐의 구조? 분자의 구조, 분자의 배열이 바뀜으로써 전혀 성질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따라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였죠. 자, 그럼 화학 변화는 뭐가 바뀌는 거냐? 자, 분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였죠. 자, 여기는 분자 자체의 거리가 달라진 거예요. 여긴 지금 뭐가 달라졌어? 분자를 이루고 있는 더 작은 입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원자라고 하죠. 즉, 화학 변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여기는 분자 배열이 변한 거죠. 여기는 뭐의 배열이? 원자의 배열이
변화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 계열 변화, 화학 변화는 원자 계열 변화.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물, 분, 화, 원. 그래서 외울 때는 물, 분, 화, 원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밭에는 뭘 줘야 돼? 물을 줘야 되죠. 그래서 꽃밭에는 물을 부어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물을 부어준 화원이더라라고 외우시면 돼요. 굳이 내가 이거 얘기해 주는 건 그냥 생각나서 한번 해봤어요. 나는 내가 이거 물분 화원 해가지고 오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나중에 참고서를 봤더니 누가 이미 써먹었더라고. 내가 처음에 써먹은 적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나 이런 것도 알아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쉬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책에 다 나와있었어. 자, 역시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리 변화에서는 결국에는 분자의 배열은 바뀌었지만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은 변해서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죠. 성질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태만 바뀌는 거야. 근데 화학 변화는 어때요? 원자의 배열은 바뀌지만 결국엔 여기 산소 원자 두 개 있었고 수소 원자 네 개 있었죠. 여기도 산소 원자 두 개 있고 수소 원자 네 개 있지. 즉 뭐는 바뀌지 않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뀐다? 그럼 이건 화학 변화학이야. 이거는 이제 핵융합 혹은 핵분열이라고 해서 핵변화를 이제 취급을 해줘요. 입자 자체가 변하는 거야. 근데 이건 화학 변화로도 취급하지 않는 반응들이 있는데 이거는 중등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등 과정이냐? 그것도 아니긴 해요. 아, 물론, 고등 과정이 들어있긴 있어. 물리 쪽, 물리 파트에서는 이걸 정리하지만, 입자 물리학에서는 정리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뀐다? 원자의 배열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뭐예요? 원자의 종류와 순의 어떻게 된다? 유지된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러면 화학 변화가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물리 변화도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 거기다가 물리 변화는 거기에 더해서 뭐도 성질도 유지가 되더라. 상태만 바뀌는 거다. 겉모습만 바뀌는 거다. 라는 차이만 아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성질 자체도 뭐 한다? 변화하게 되더라. 알겠죠? 이런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가 나온 화학 변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그런 예시들을 볼 텐데 예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예시 ES example 예시죠. 예시 내가 아는 몇 개 안 되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 example. 자, 첫 번째 예시 철가루 플러스 황가루. 철가루 플러스 황가루. 철가루를 무슨 색으로 할까?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여기 철가루가 있고요. 철가루가 있고요. 플러스 황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황가루가 있습니다. 황가루를 섞어줘. 그래서 여기 이제 혼합물을 만들었어요. 철가루랑 황가루에 이러한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혼합물.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붓느냐, 뭘 놔두느냐. 여기다가 내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습니다.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슬 밖에 가져가면? 철. 어떻게 돼요? 철가루가? 어떻게 돼요? 자석에? 자석에 붙겠죠? 철가루가 자석에 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의 과정을 더 하나 했어. 자,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뭘 시켰어? 가열을 시켰어. 가열 시켰어. 그랬더니 약간 색이 변하면서 놀란 거지? 변했다는 표시를 위해서 여기 이제 뭐가 있어? 통한 게 있어. 이건 이제 가열하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 둘이 확 반응이 일어났겠지? 그러면서 이제 섞여있는 물질이 된 거야. 즉 황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됐어? 여기에 또 뭘 가져다 대요? 여기다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다 댔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왔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황화철 자체가 어떻게 된 거야? 얘가 뭘 한 거예요? 황화철이라는 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가열을 시켜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가열을 통해서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원래 혼합물 상태에서는 철가루와 황가루가 어떻게 있었을까? 철가루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황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었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섞여 있었을 거야. 근데 가열 시켜줌으로써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야? 철가루 하나에 황가루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 또 철가루 하나에 황가루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는 새로운 결합들이 지금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배열 자체가 바뀐 거죠. 여기는 따로따로 있었지만 붙어버렸잖아.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됐다? 성질이 변화하게 되었다. 성질이 변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철이랑 황이랑 처음 섞었을 때는 철색도 나오고 황색도 나왔어. 근데 가열 시키니까 약간 검색을 띠는 그런 액체가 됩니다. 액체? 고체가 됩니다. 고체. 액체는 아니고 고체예요. 황화철은. 그래서 바뀐 거지. 성질이 변했어. 그러면 우리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어떻게 하면 그럼 쉽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화학변화는 뭐가 바뀌냐면 성질이 바뀌잖아. 성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원자 배열이 변하기 때문에 원자 배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특성이 뭐냐, 원자 배열의 특성이 뭐냐, 보통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바뀌었겠지. 그러니까 색이나 맛이나 냄새가 보통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색이 바뀌었다거나 맛이 변했다거나 냄새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 화학 변화가 일어났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아닌 예시들도 몇 가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온화 시킬 때 구리 이온 같은 경우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 파란색, 푸른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색이 바뀌었으니까 화학 변화인가요? 이거는 구리 이온의 특성일 뿐이야. 그러니까 물리 변화이지만 색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치? 이러한 예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 혹은 이제 색만 이렇게 변하는 또 이제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거나 또 빛이나
열이나 뭐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뭐야? 화학변화. 앙금 반응. 앙금 반응은 그럼 화학 변화일까 물리 변화일까? 앙금 반응. 화학 변화에 속하겠죠. 우리 앙금 반응 보면 앙금이 만들어지면 원래 이 앙금은 원래 있던 물질인가요? 새로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 변화에 들어가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것들. 뒤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미니 탐구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철가루는 원래 짙은회색이고 황가루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철가루, 황가루, 혼합물은 노란과 짙은회색이 섞인 노란회색이지만 황화철은 흑갈색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 여러 염산을 봤을 때는 황에서는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철가루에서는 수소시가 발생을 했지만 여기 황화철에서는 어떻게 돼요? 황화수소라고 하는 되게 이상 야리꼬리한 냄새의 기체가 또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됐나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응? 알겠습니까?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화학 반응의 유형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풀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개념 체크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합시다. 개념 체크를 풀어볼까요?